진짜. 오늘 다 뵙고 가겠습니다. 네. 아, 어제 또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, 저는 뭐 최대한 이 싸움을 지양했지만 결국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. 아니 근데 대형 콘텐츠들이 좀 끝나고 네네. 나면은 혁준이는 미리 경험을 했잖아. 아, 그렇죠. 가짜 사나이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때 욕 얼마나 처먹었지? 아 이제 그때는 이제 길을 못 돌아다녀.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또? 잼민이 갑자기 저거 3번 아니야? 이러면서 와 이래버리는데. 아, 진짜. 아니 그 식당 아줌마도 욕했다. 아 욕했다. 식당 아줌마. 아, 식당 아줌마 가짜 사나이 봐? 아니 이거 다 알더라고. 그리고 친구가 아니, 이제 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공격력을 그렇게 하더라고. 전해줘. 와 이제 돌아버려 이제. 이제 서른 살이잖아요. 아 이제 딱 서른이죠. 예, 이제 딱 이제 올해로 딱 서른 됐는데 여자친구 이번에 좀 생기고 이렇게 공개연애 하고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몇 번째 여자친구인가요? 겁나 궁금했어. 세 번째. 아, 네, 세 번째. 세 번째야? 했어. 그 게임에서 사귄 거 말고. 아, 진짜 세 번째. 아 실제로? 예, 예, 실제. 아 진짜로? 예, 예. 아, 그래요. 처음에는 너네끼리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고 막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네. 재밌게 놀고 이것저것 하면서 막 놀고 그랬었잖아. 네.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거기는 원초적으로 사람이 변한다. 아, 진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네. 지배를 받아. 3번 형 같은 경우는 준영이 형 같은 경우는 나오고 나서도 약간 BTS들 약간 그래서 자기를 찍고 있는 것 같다 어디서 좀 더. 아 진짜로 그 정도로 이제 또 머니게임 휴유증이 저도 이제 있었어. 플라스틱 숟가락 쓰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물티슈로 닦고 있더라고. 한 번 더 쓰려고. 아니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 서로.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짜고 한 거야 아니면은 진짜로 서로 그냥 찐텐으로 그냥 욕이 나온 거야? 찍는다는 느낌이.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. 근데 한 2, 3일차부터 그게 안 느껴졌어. 그거 맞아. 아니 존나 웃겼던 게 얘 새벽에 삼범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하는데 안 받으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. 야 이 싸 어? 아니 삼범이는 뭔지야.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? 그 안에서 약간 좀 지휘자 같은 역할의 가오가이신 줄 알았어. 왜냐면 네. 이제 펜 들고 벽에다 딱 적으면서 우리가 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 네. 처음에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니네끼리 술 처먹고 아 솔직히 진짜 약간 나 몰입도가 왜 깨졌나. 난 이제 시청자 입장이잖아. 네. 아니 무슨 술을 10병을 시켜먹는다고? 저 미친 새끼들인가?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. 그죠.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머니게임에 들어오면 서로 막 여러분들 보리건빵은 뭐 살기 힘들어요. 서로 생존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틀린 그림 찾기부터 무슨 동물 스피드 퀴즈 이런 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라고서 와 나 이제 포기해야겠다. 맞아. 첫날에 다들 잘 때 약간 그런 생각들 했을 거야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? 그래. 누가 나왔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네. 했을 텐데 이제 다 나오잖아. 나가 네. 처음 이제 인사하고 얼굴을 보고 그랬는데 욕진남 씨가 갑자기 박스랑 이런 거 가지고 오면서 너네 거기서 약간 멘탈 나갔었지. 뭐 대충 좀 많이 썼으면 화날 텐데 그 너무 많이 쓰니까 유쾌해지더라. 이게 애매하게 뭔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오히려 웃겨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존나 웃겼던 게 그 3번 분 남자분 있잖아. 네. 그분이 솜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다 묻히고 나와가지고 아니 전부 다 솜뭉치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거 덮고 막 자는 거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약간 좀 능지가 떨어진다. 그렇게 했었어. 왜냐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 갑자기 번호를 딱 켰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컵라면 끓여갖고 담배 사실 통제가 들어왔잖아. 아, 갑자기 이거 끌어가니까 어 이 빠새끼들 그냥 다 족까고 그냥 나 그냥 내 적이야. 혹시 막 너네 안 폈냐? 그래서 광대 부여잡고 계속 못 참아고 있더라고. 담배 피는 거 나 혼자 폈냐? 같이 폈잖아. 내 방 내 지붕 아니야. 나한테 말 대로 맞잖아. 옆에서 존나 웃겼지. 아 그래. 솔직히 너무. 아니 갑자기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다 갑자기 이제 5단계로 나 혼자 폈냐? 이렇게 나 혼자 폈냐? 막 너한테 그래서 역겹다니까.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. 아 존나 역겨워 근데. 아 역겹지. 나도 존나 역겨워. 너도 역겹고 너도 역겹고 다 역겨워. 와 근데 역시 발성이 근데. 근데 그 안에서 똥이 사실 나는 좀 가장 좀 걸렸을 것 같아. 그 똥 싸고 이제 진짜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싸가지고. 네 그죠. 자기 똥 냄새를 인생 살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맡아본 게 쉽지 않잖아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만져봤어요. 아이 ㅂ다. 흥미가 남아있어. 정말 진짜 광기는 그 따뜻한 거 가지고 핫팩처럼 안고 잘 수 있어. 진짜
진짜 간절한 사람들 촬영을 할 수 있지. 진짜 머니게임2에서는 진짜 그런 정도의 간절한 사람이 나와줘야 돼. 진짜로. 그래도 둘은 계속 끈끈하게 갔던 거야? 혼자 떨어지면 막 존나 공허할 것 같은데 또 혁준이 형이랑 같이 떨어지니까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. 아. 약간 그 학창시절 때 혼자 느낌으로. 맞으면 쪽팔린데 두 명이서 맞으면 뭔가 웃긴 달달했어?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우정이 더 돈독해졌죠. 우리 이제 끝나고 술 먹었다 그랬잖아. 술 먹으면서 욕 존나 했겠네. 그죠. 남자 욕 많이 했나요? 여자 욕 많이 했나요? 아 뭐 그냥 만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X발랑부터 그리고 5화에서 사실 좀 가장 컸던 게 4명이서 연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여자들끼리 그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4명이 딱 나가버리면 아예 머니게임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잖아. 예 그죠. 너도 근데 그 폭발을 시키더만. 육지담 씨한테 첫날에 개같이 썼잖아! 막 이런 거야? 얘 진짜 관계였던 게 웃으면서 꺼져 가! 이러면서 그랬었잖아. 그러니까 저도 아 X발 이렇게 된 거 나도 할 말 해야겠다. 그러니까 리기아르신가 이렇게 오셔갖고 너 입을 막으려고 한 거야. 주팽이 이렇게 때리려고 한 거야. 뭐였어? 어? 근데 왜 나만 아 그 상황이 있었어. 아 왜 나만 입을 막지? 사실은 내가 이제 그 떨어질 거란 거 알게 되면 돈 존나 쓰고 싶잖아. 네. 둘 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나가가지고 막 페트병 가도 발로 빵 차고 둘이서 웃으면서 존나 아까워. 오줌 쌌어야 돼 그냥. 저는 그 가스버너에 있는 가스 터트릴라 했어요. 내가 왜 두건을 쓰고 있었는지 알아? 근데 뭔가 유쾌하게 그래도 추하게 떨어지니까 재밌더라고요. 아 재밌었어. 재밌었어. 그 마지막 유언 남기죠. 혁준이 형 방에서 둘이 모여서 재밌었어. 인정? 재밌었어? 인정? 너 정신승리 아니야? 맞잖아. 약간 정신승리잖아. 사실 파이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잖아. 네. 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기분이 좀 그러니까 제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대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합방까지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 막 카톡이 오더라고요. 카톡 방송 켰는데? 이런 아직도 좀 앙금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서 오케이 나도 한번 해볼게. 그러면 저는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그래도 또 전화가 오시더니 아 먼저 전화가 네 먼저 전화가 오시더니 이렇게 뭐 영상을 안 올리는 쪽으로 뭐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먼저 영상 안 올리시면 저도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심하게 됐죠. 사과를 둘 다 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감정으론 이거죠. 만약에 내가 유리한 증거를 안 갖고 있다면 나를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한 거잖아요. 저도 솔직히 좀 감정이 상하긴 하는데 뭐 근데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락갈 만한 그런 전화통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, 뭐 여기서 추가적인 뭐가 없으면 스탑이에요. 거기가 이제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. 네 여기 스탑 뭐 저쪽에 뭐가 없으면 네. 근데 유리 씨는 바로 사과하던데. 그 말투도 키즈 유튜브 마냥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쨌고요 이랬죠 어쨌고 했는데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 진짜 좀 그게 너무 무섭더라. 왜냐면 그러니까. 너가 연기했잖아. 거기서 이렇게 전화 딱 눌러가지고 혹시라도 100만원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근데 제 발악을 이렇게 손가락 한 개로 막는 게 와 이게 약간 은둔고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씨 100만원 주셔야 돼 똑 이렇게 바로